네, 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한 반등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이럴 땐 사실 뭐 전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대응이라는 것도 말이 좋아 대응이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끝날 건 아니기에 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전망 그 안에서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대한 플랜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쉽지 않은 가운데 네. 오늘 나와주셨어요. 일단은 오늘도 장세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미선물이 우리 시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반등으로 돌아서면서 그래도 네. 또 어제 워낙 국내 증시의 낙폭도 있었기 때문에 흐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현재 지수 장중에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시작된 하락이에요. 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일단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뭐 그런데 매번 이제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특집을 다음에는 좀 좋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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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뭐 제가 이제 지난 특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를 이제 멈추고 이제는 정체기에 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금리를 계속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춰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타이밍에 코로나19라는 뭐 시장 외적인 충격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낙폭을 더 키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언제서부터 이렇게 해외 선물을 유심 있게 봤는지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외 선물 관련된 그런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 선물이 오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제 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그 이제 그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선물이 뭐 하루에도 뭐 5% 10%씩 또 그렇죠. 움직이고 하니까 워낙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런 외적인 그런 뭐 증시를 판단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종목으로 압축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지금은 좀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와 다우지수 간의 그런 그 상관관계를 네, 네. 나타낸 그런 표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그림을 이제 잠시만요. 네. 네. 여기 그 표시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마우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2010년도에 이제 그 제일 왼쪽 그 파란색 그 차트를 보시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2020년도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정체되어 있을 시기였었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제 하락기를 우리가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서부터 다시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도 이제 같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하자마자 다우존스 그 주가 자체, 지수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뭐 우리가 아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기준금리가 그 이후에 뭐 0%대로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5년간을 다우지수가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의 상승기가 고점에 있었을 때 이제 그때서부터 뭐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그런 충격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될 게 네. 금리의 하락폭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뭐 가장 높았을 때의 떨어진 그런 속도랑 두 번째 이제 떨어진 속도랑 이번에 떨어진 속도는 이제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면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이 하락하는 속도들은 또
높아지고 있는 예,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의 이제 미국 시장의 그 하락의 끝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좀 부정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지금은 시기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럴 만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수급을 좀 볼 텐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코스닥에서는 매수합니다만 코스피에서 2,50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또 굉장히 부담이 되죠. 현재 달러원이 10년 전 고점까지 뚫었네요. 1272원 9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고점이 2010년 6월에 기록했었던 1271원 50전이었는데요. 넘어서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도 악화되고 있고 환율도 네. 이렇게 원화의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 가장 지금 중요한 네. 그런 거라고 저희도 그렇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좀 매수세로 돌아가게 되면 시장이 좀 저점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12조 정도를 팔고 네. 있고요. 올해 연초서부터 시작해서 누적으로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조 원 정도를 매수를 네. 또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네. 이제 한 6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가 뭐 판단을 해보면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들은 대부분 이제 좀 패시브 자금들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개인 수급들로 좀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 주식을 안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신다고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조금 끊겨야지 뭐 개인들의 그런 그 신규 유입이 좀 떨어질 때쯤 돼야지 이제는 외국인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연초서부터 한 6천억 정도를 팔고 있고요. 네. 7천억이 어제자로 이제 한 7천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조 원 정도를 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이제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해서부터 이제 그 주식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을 우려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좀 전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크신 네.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CFD 계좌 쪽으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옮겨 두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하락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워낙에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품이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이런 매도 물량 중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런 CFD 계좌에서 나오는 그런 수급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부분의 매도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네.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그 코스닥 수급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외적인 그런 그 매도 물량들보다는 국내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CFD 계좌를 활용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같은 그런 네, 회사들이 하한가를 네. 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창구를 보시면은 이제 그 CS 창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그 CFD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물량들이 기존에 상당 부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유입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급들만 조금 이제 그 진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코스닥 시장부터 아무래도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네. 환율도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테고 이외에 네. 이제 코로나19와 네. 관련한 부분도 방향성을 가릴 수 있을 만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관련 네. 전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그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돌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각국 정부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할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다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도 진정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백신이 개발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늘은 확진자 수가 100명을 또 다시 넘었다고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존에 뭐한 나흘 정도는 100명 아래로 좀 떨어져서 좀 진정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은 확진자 수가 뭐 제로라고 지금 우한 발표가 쪽은 제로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런 게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게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 구분 응선을 넘은 그런 나라들서부터 반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수급 유입이 저희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위주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율 상황이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에는 또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찌 어떻게 보면, 보면은 네.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그 외국인이 유입이 되는 거는 좀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꼭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수요만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될수 있다고 하면 이런 환율이 높은 그런 상황은 우리 경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한 달을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힘들지만 앞으로 뭐 6개월이나 1년을 놓고 보면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시장이 사실 진정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부양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고 공매도 금지 조치도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또 기재부 차관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뭐또그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정이 단기로는 일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이제는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밤에 이제 뭐 BBC나 뭐 이런 CNN 같은 그런 외신들을 보면 매일 이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이제 연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좀 위중하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뭐 공매도 전면 금지, 그리고 개인 반대 매매 비율을 완화하면서 140%에서 120%로 낮출 수 있게끔 이제 열어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증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빨리 키움증권서부터 좀 시행을 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이제는 수급을 조금 뭐 확대해서 쓸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서부터 좀 이런 온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이번 경우에는 좀 그렇게 잘 못해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이제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뭐 펀드 매니저들이 다 자택근무하고 휴가를 쓰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있다고 해가지고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지금 연금 쪽에서도 그런 조치들이 좀뭐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고, 지금 주식 그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FD 계좌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서 이런 레버리지가 빨리 꺼지는 그런 상황에서 급락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좀 감안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좀더 시장에서 좀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가장 비중을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종목적인 흐름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겨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언뜻 주셨는데요.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밀렸을 때 이제 좀 기회를 삼아 볼수 있다면 어떤 섹터, 어떤 컨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지 또그 안에서 종목은 어떻게 어떤 것들 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다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앞으로는 지금 많이 이제 빠져나와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갈피를 못 잡고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판단의 기로에 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젠가는 뭐이 비가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저점의 그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옆에 와 있지만 우리가 좀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분명히 뭐 여기서 크게 이제 그 급락이 나오는 그런 환경들은 좀 많이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조금 뭐 안정기를 취해갔을 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좋게 볼수 있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 한네 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좀그 강력하게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말씀이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풀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추경으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인당 1,000불을 뭐 체크로 네, 주겠다라는 우리 얘기가 1,000불도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자금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4월 달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지역화폐와 관련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으로 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코나아이라는 업체를 좀 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도 애가 아, 둘이라서 애들이 네. 이제 뭐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이 많이 지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뭐 애니메이션이나 TV 같은 것들을 잘안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많이 이제 그런 거를 봐주시죠. 보여줄 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많이 어렵고 우리가 좀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졌지만 아이들한테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네.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어린이날도 오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그러네요. 왕구라든지 이런 뭐 네. 놀거리 같은 것들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오로라라는 업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오로라.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업체가 이제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그 미디어를 네.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공중파를 제치고 뭐 아, 부모들이랑 그래요? 같이 애들이랑 보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5월 달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도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상당히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또 추경과 관련해서 코나아이에 대한 관심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워낙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즌널하게 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한 만큼 오로라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네요. 오늘 채널K 특집 리서치 아름의 최성한 대표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